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시 이전에 도대체 무엇을 해서 이렇게 계속 잠들어 있었을까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상 퇴근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뭐밥 먹고 그냥 주무시고 일상적으로 했다는 것도 국민들은 이해가 안 어쨌든 가고 뭐 이런 검찰 상황이. 수사 결과는 10시 20분까지 그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늦잠 자고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늦잠 자는 거는 저녁에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건데,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밀린 드라마를, 시리즈를 보다가 새벽까지 봤다는 학설이 있고, 나머지는 또그 전날에 다른 얼굴과 관련된 목은 뭐를 아니라고 하자. 뭐 확인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걸 알수 있는 사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진술은 확보는 못한 것 같아요. 적어도 어쨌든 수요일 날은 통상적으로 수요일 날은 쉬는 출근 안 날. 했다는 근데 전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직장인으로, 전직 직장인으로서 볼 때, 수요일, 그렇죠. 매주 수요일 날. 그러면 주 4일 근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 4일 근무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맘대로. 아예 하루 종일 땡땡이 친 거고, 그날, 다른 날도 점심에 의진이 있거나 회의, 대통령 대수비라고 했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간헐적으로 있는데, 그때만 잠깐 얼굴 내밀고, 평소에도 3시 이후에는 퇴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본관에서 뜨기는 중요하니까 공식적인 행사 말고는 그게 아예 아예 모르지 오지 않은 거 않았다는 다 거잖아요.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보고 관저에서 자체를 한뭘 적이 없다는 하는지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모르니까 관저에서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일어나면 근무 시간이고 주무시면 퇴근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그걸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러 가니까 눈뜨 있을 때는 항상 국사를 봤다는 이야기처럼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 결국은 관저에서 본인이 혼자서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땡땡이를 쳤는지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이 관련 재판은 결국은 김관진, 김장수,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 관계자들이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재판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당시 근무했던 경호처 직원이라든지 또 무슨 윤전 출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또 새로운 사실이 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요. 당장 기소돼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좀 일단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실의 일단을 좀 밝히면 좋은데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로 그냥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사유화한 권력이 부당하다는 인식조차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내 아버지가 세운 내 나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오늘 싶어요.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유영아 변호사. 유영아 변호사 등장했습니까? 오늘 1심 선고 직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탄핵으로서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을 다시 숨통을 끊겠다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부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말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단한 번도 한적 없다. 쉽게 말해서 최순실이 속았다는 거죠. 그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최순실한테 속았다. 최순실이 속았다. 속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다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유라나 이게 지금 지원하라고 말한 적 없다. 그래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종범 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려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세 가지는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판결문을 보면 그거 전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측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안 봐도 좀 대충 그려지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호 변호사님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딱 한마디만.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려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국민들을 사과를 하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죠.
사람의 도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14년 11월쯤에 이제 비선실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예, 예. 그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제 박관천 행정관이 쓰셨던 예. 그 보고서 예, 예. 그게 이제 논란이 커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개됐죠. 모르는 사이에.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 예. 2014년 1월 1일 날 정도만 했어도 그 자전에 이런 보고서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 번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죠. 그 마지막 그때도... 세 번째 기회를 한번 돼서 놓치신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혹은 예.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예, 했었는데 예. 예. 이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네, 예, 보고 저는 분명히 제가 보고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예, 예.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예, 예. 문건 유출 과연 누가 예. 했느냐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프레임을 전환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예, 예. 그런데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권력서열이 이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의, 3위가 박근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이 사정감찰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주름한 권력의 의사결정에 예.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받고 또 자주우려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은 적절한 표현인가 문도 가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이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틀리지 않는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당시 했던 예. 이야기는 예. 그 예.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예. 전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아니죠. 원래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좀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 그 보고서를 제가 처음 그 만들고 난 다음에 7, 8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 한 7, 8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전 비서관께서 예. 이거 영리다. 아, 영리다? 예. 예. 계속 한 7, 8번 수정을 하면서 톤 다운된 거죠. 계속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보고된 거죠. 그러면은 그 농도를 조금 떨어뜨렸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어떤 보고서였었는지? 예, 그래서 제가 예. 공무 수행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다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그 처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에 개입,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농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1, 2, 3이라는 이러한 지금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 예. 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 그 각종 버전이 제 컴퓨터에다 수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았죠. 예. 그러면 예, 예. 검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그걸 갖다가 그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셨고 그런 예. 내용은 그 제가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 뭐 나중에 뭐 재조사를 하든 뭐든 하든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예. 사건 때문에 또 경찰관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회유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회유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회유가 있었고 회유를 한 사람은 민정의 누구고 네. 회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떤 회유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나올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처럼 밝히게 된다 생각합니다. 회유를 한 사람도, 예.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예. 그런 진실은 다 밝혀져 그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지금, 박 의원께서는 어떤 회유인지 짐작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민정의 커리큘럼을 다 알기 때문이죠. 아, 말씀 못해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함께 구속됐고, 징역도 20년, 24년, 1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박 의원이 맨 처음에 언급했던,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예. 정윤회 씨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을 떠나있는 제가 지금 누구의 사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 감론을 받았으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시간이 문제, 사실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뭐 그런 말을,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황제 수사 원조가 전면에다. 예, 예, 예. 근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일신문을 잠시 했었거든요. 이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거죠. 신문하는 검사의 태도, 이를 대하는 정면 씨의 여유롭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참 실제는 실제구나 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팁으로 느끼게 되었죠. 아, 박 의원과 정윤회 씨가 함께 대지심을 했다고요? 예, 네, 잠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상계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추적을 해서 청와대에 없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 자세한 수사 과정에야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제보폰을 갖다가 아주 뭐 이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과연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예. 한때는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예, 예.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판에 안 나오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그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의해서요. 예. 그게 처음에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예. 나는 법을 준수한다. 법치주의 준수라는 국민 앞에 엄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사회에서 헌법은 조정되지 않는 갈등에 대한 마지막 보루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공동사회는 종교 유태롭거든요. 예. 그리고 현직 때 탄핵을 당하실 때 무슨 역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도 좀 약간 의문이고요. 사법부 판단은 설령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존중되어야 우리 사회가 존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 굉장히 비밀스럽게 오픈되지 않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중궁궐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데 조응천 예. 의원도 그렇고 박 의원도 그렇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굉장히 좀 아끼는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예. 한 업무가 좀 보면 그 옛날 같으면 대관 업무지 않습니까? 예. 진언을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예. 대관은 해요. 예. 그 대관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목이 부러져도 붓은 꺾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나온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가슴에 묻는 것이 저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젠가는 뭐 비망록이라든가 회고록이다 이런 거 쓸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아직까지 뭐, 제가 뭐 마음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그런 역사라는 것은 장차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죠, 예. 실제적인 사실이 다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시스템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박 전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판결 결과가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남기친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받는데 예. 즉 도움은 국정을 국정보좌를 받는 것은 공식적인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은 법률적인 정부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적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비서인이라는 사람들이 공식 조직 의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위법부당할 정도면 이건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비선, 관관, 네.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익보다는 자익을 추구하죠. 네.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런 비선실에서의 입김이 무서운 것을 실감하고 공식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마저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고 이들 비선에 기대어가지고 자신의 자리 보존을 추구한다면은 아주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박 의원님의 네, 그 네. 글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예, 네, 예. 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통화 내용 파일도 보도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이시영 씨의 회사 SM의 다스 자금이 쓰인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SM이 다스의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해서 몸짓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SM은 이시영 씨가 다스를 우회 상속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또 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MBC가 연속으로 이제 이 통화 파일 분석해서 다른 뉴스에서는 안 나오는 특종을 연속으로 내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통화 파일을 어제 공개해가지고, 일부만, 들려드리겠는데,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실소유주가 누군지, 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방금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다스의 자산을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갖다 썼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 입장에서 보자면 배임을 한 거죠. 근데 다스는 그냥 두거든요. 그 이유는 다스가 아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네, 이해 간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 간다고 하는 한 2주 전쯤에 그 뉴스 브리핑 해설이 있었는데 고산이 이제 녹취로 나온 겁니다. 네, 예. 당사자들 그러니까 친인척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예. 나온 겁니다. SM 인수하는데 자금은 다스에서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가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대화가 나오는 녹취를 MBC에서 보도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들려드릴 것은 그러면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 오랫동안 거의 지난 6개월간 계속해서 해왔던 질문을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는 예, 자기들끼리 또 대화입니다. 예, 첫 번째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영이는 저렇게 나가지 이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이렇게 짧게 끊었나요? 좀 더 길게 있는데. 예, 지금 이동영 씨 목소리죠. 네, 예. 이동영 씨는 이제 다스의 명부상 회장 이상은 씨 아들입니다. 근데 예, 또 당시 총괄 부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넘버2였어요. 그 직책상으로 회사에서 보자면. 그런데 시영이는 저렇게 생각하지 그쪽에서 나를 없애고 싶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주주의 회장 아들인데 그리고 총괄 부사장인데 이시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회사의 실권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자 다음 또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이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 시켜가지고 뭐 정호경 밑에서 이제 아산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들. 이것도 이제 통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형은 이동영 씨 자신을 의미합니다. 통화 상대가 이동영 씨를 형으로 불렀던 사람이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을 시켜가지고 아산 공장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좌천시켜버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통화 상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회장의 아들인데 최대주주 회장님의 아들을 누군가가 인사해서 강등을 막 시켜가지고 지방 공장으로 보내버리겠다. 네, 우려가 실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총괄 부사장에서 그냥 부사장 됐고요. 또 아산 공장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최대주주의 아들이 내릴 수가 있겠는가. 예, 말이 안 된다. 이걸 드러내는 거고요. 자, 다음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타격을 줘야 회장님도 순수하게 말 들을까 싶어서 그런 분위기가 엮여진 거야. 자, 그 뒤에 더 중요한 오디오가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제작진이 안 땄네요. 홍콩역을 또 내줘야 되겠네요. 한 줄 더 있는데. 일단 이건 뭐냐면 이동형 씨가 또 하는 말입니다. 자기한테 타격을 줘야
이상은 회장도 순순히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이제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촌 동생이 최대주주 아들인 나한테 타격을 줘야 어쨌든 명부상 회장님도 아들을 괴롭히면 뭘 좀 말을 듣지 않겠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지 회장님도 말을 듣지 않겠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뒤에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도 회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 이렇게. 네,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아무도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실권이 없다는 걸 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타격을 줘야 회장님도 순순히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 말은 이제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실제로 자기를 때리든 안 때리든 회장님은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이미. 근데 이제 자존심상 나를 이렇게 때려야지. 예, 자기가 무능하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때려야지 뭐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이제 과시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는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회사 내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맥락을 좀 이해해야지 요 문장들이 이어가는데 최대주주 회장이면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회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가 아니라 회장님 의견만 중요하죠. 원래 진짜 주인이면. 자 그런 실소유주가 아닌 정황들을 이제 자기들 대화끼리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다수 실소유주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다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최고 결정자들 그리고 친인척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내밀하게 하는 얘기거든요. 다 나온 거예요. 검찰이 이걸 어떻게 이제 입증해내는지만 남았는데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재 이상은 회장은 실권이 없다. 이동영 씨도 실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한테 쫓겨나고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난 거죠.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여기 소환될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피의자 전환 보도는 제가 명확하게 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죠? 뉴스보다 빨리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두 가지 정도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수 관련된 소식이 좀 더 있어서요. 말씀드리면요. 검찰이 2008년 BBK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의 추가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서울동부지검에서 꾸려진 다스 수사팀이 2007년 12월 이후에도 다스에서 비자금이 추가로 조성된 단서를 찾아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뉴스는 단신인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걱정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 2008년 이후로도 비자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조성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간당간당 했었잖아요. 근데 쭉 이어져 있었으면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가 없기 때문에 2월 말, 뭐 2월 중순, 2월 초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조세포탈 예.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쭉 이어진 행위 중에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자, 다른 뉴스는 네, 블랙리스트 관련된 소식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스 뉴스 엄청 많네요. 그 뒤에도 네. 예. 다스 하긴 요즘 지상파 뉴스들 중에 다스 뉴스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 네,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재정 씨 부인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 뉴스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김재정 씨가 이상은 회장 전에는 최대주주였습니다. 예, 그렇죠. 사망했죠. 그래서 상속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플란다스 얘기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뭘 잡았냐면 권모 씨죠. 지금 남아있는 미망인 예, 권모 씨. 김재정 씨의 부인 권모 씨가 상속세. 권모 씨가 어쨌든 당시 최대 주주가
승계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네, 혐의를 지금 혐의를 잡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신이 이제 그 남편이 최대주주였고, 당신이 그걸 상속받는 거였는데, 회사의 다스림죠. 매출 규모를 줄여가지고 세금을 줄였지.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 씨 입장에서는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자신이 실제적인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줄였어요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나가겠지만 자기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 대통령 대신에 그 혐의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차명 소유주입니다. 라는, 많은, 우리가, 이거 왜 재판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재판들의, 수많은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사람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요. 왜 통화했는지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다가 친해졌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예, 직접 물어보고. 그 이전은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통화를 많이 했다. 예. 그리고 원세훈 재판 문건이 나와서 알게 되는데 그거 하나만 있겠느냐.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뭐 간담이 선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말 그건 후한무치입니다. 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반성해야 될 분들이 뉘우쳐야 할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자, 오늘 그 선고 내용 이것의 의미 앞으로 전망까지. 지난 탄핵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죠. 판사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4년 180억 네. 예상했던 바죠? 저는 25년을 찍었었는데요. 네. 1년이 작네요. 제가 25년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24년으로 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예. 비슷비슷합니다. 예. 최순실 씨가 20년을 선고받았죠. 예, 25년 구형에 2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번에 30년 구형에 24년 네.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죠? 예,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부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같기 때문에 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최순실 씨 선고 때 이미 이 결과는 예측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거의. 혹시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순실에 대한 선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에 대한 선고들이 속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조윤선 전 수석 그리고 이 재판부 김세윤 재판부에 의해서 최순실에 대한 선고 이런 거를 쭉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자기 재판도 결국은 거의 다 유죄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매우 중한형이 선고되겠구나 하는 그 예측을 하는 순간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이점은 자신들의 자신의 어떤 사선 변호사까지도 다 해임해버리고 예. 국선 변호의 도움도 거절하고 급기야는 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에 덧붙여서 일종의 사법농단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원의 심판조차도 거부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이 이루어져 왔죠. 예.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생중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 변호인이었던 지금 이제 민사 사건은 여전히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박 전 대통령도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는 안 나오는데 생중계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뭘까요? 예,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의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굉장한 논리나 해박한 지식이나 아주 그냥 뭐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치적 감각만은 참 빼어나다 하는 예, 그런 예.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대서특필 됐었고요. 그런 힘으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역시 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라는 일단 첫 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입각해서 이번 재판을 판단하고 있다. 결국은 사법적 심판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는데 자기가 뉘우쳐가지고서는 헤어날 수가 없다. 네.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사면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 권력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적 어떤 복귀 이라는 어떤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것만은 본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박범기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선거 형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미 없을 것이고 효과도 네. 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네,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겐 충격일 것이다. 네. 그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하나하나 다 거론되는 그렇습니다. 것. 예. 생중계돼서 국민들한테 100분 이상에 걸쳐서 오늘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김세윤 부장판사가 예. 정말 빠른 아주 속독으로 예. 오늘 선고를 하면서 그 장면이 아마 못 견뎌만 했을 것이 그리고 그게 국민들 앞에 다 방송됐다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그 추후의 정치적 변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우려했다. 예. 재판부가 생중계 결정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저 재판부가 선고의 첫 시작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헌법 소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죠. 예. 즉 저는 종전 양승태 대법원장 때 만들어졌던 이 재판 촬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 대법원 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중계하지 말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과 재판부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선고도 연기해달라라고 그렇습니다. 요구했었죠. 예, 예. 예. 그 부분은 근데 이 당의 재판부에서는 이유 없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 범죄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알 권리가 있다. 예,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결정한 건 박 의원 보시기에는 뭐 타당한 일이다. 재판부가 오늘 마지막에 선고를 그 양형 24년형을 선고하면서 예.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국정 혼란이라는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으흠. 그런 측면에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런 그룹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일종의 경각심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작거리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네.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뉘우치지 않는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저희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아니 4년여 동안 아주 일관되게 비리와 권한 남용으로 점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일컫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 거기에 위원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셨습니다. 그랬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누구봐도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장재원 그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은 누구봐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못지않게 저 못지않게 네.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복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여러 절대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이것은 절대적 인권입니다. 그러나 예. 죄를 지은 분이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분이 전직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그로 인해서 받는 국익의 침해 공익의 침해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 오늘 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뭐 간담이 선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말 그건 후한무치입니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그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저도 배경을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예. 제대로 그 당시 지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반성해야 될 분들이 뉘우쳐야 할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거. 그다음에 그 지난 총선에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하고 총선에 개입한 거.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건? 중한범죄죠. 그것도 아주 직권남용 중에서 국정원 돈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공작비거든요. 예, 예. 중요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그런 식으로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이 돼가지고 예. 뭐 심지어 뭐 옷값이니 머리값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까지 예. 합치면 이제 꽤 많은 형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건 재판부도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4년 선고 받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선고를 하면 거기 그냥 추가하는 겁니까? 합산되는 겁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예. 네. 자, 그건 그렇고 검찰이 모두 18개 혐의를 네.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16개가 유죄로 인정되고 두 개는 무죄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분석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18개 중에 16개면 거의 대부분 검찰 주장을 인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부 무죄 그렇지만 오늘 표현 중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주문에는 그 무죄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이유 중에만 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을 다 지금 검사가 기소한 부분을 다 유죄로 한다. 예. 18개 중에 16개는 다 유죄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 가치 면에서 재판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시 이 삼성의 그 포괄적 현안이라는 거, 소위 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그러면서 예.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개별적 현안들, 지주회사라든지 또는 순환출자의 해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부 이것이 저는 이 재판의 사실은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네. 혐의는 하나지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민적 관심사인 건 내가 잘 안다. 재판부가 네. 인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법리를 써서 무죄를 했습니다. 어려운 법리요? 뭐예요? 부정한 청탁 이론인데요. 예. 저는 약간 좀 조금 제가 승복할 수 없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15년 7월 2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제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 독대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사실 중에 소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는 범죄다. 단순 뇌물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7억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예, 뇌물, 단순 그러니까, 뇌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그러한 포괄적 현안이나 구체적 현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음흠.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이 그냥 뇌물을 줬다. 단순 뇌물 수수라고 해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이제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같은 날 7월 25일 날 역시 또 다른 그 테마였던 장시호의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예. 이 부분은 제3자 뇌물 수수, 단순 뇌물 수수가 아닌 제3자 뇌물 수수니까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이건 16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요구를 한 것이 맞다. 박근혜가.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원 요구한 것을 맞다. 그렇지만 삼성 쪽에 부정한 청탁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시종일관 삼성의 부정 청탁은 없다네요.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저 단순 뇌물수수에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에게 77억
그 말과 관련돼서 예. 그 승마와 관련된 지원 77억을 단순 뇌물수수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삼성의 포괄적 구체적 현안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네. 정말 요 말과 관련된 그 돈이 왔다 갔다 돈이 막 두 차례 걸쳐서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송금되는데 요것은 삼성 승계 작업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의결이 되거든요. 예, 그 합병이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그럼 요것과 관련된 적어도 설명은 재판부의 설명은 필요한데 단순 뇌물수수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네.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더 또 국민적 의구심을 그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롯데와 SK의 경우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유죄를.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는 말 그대로 이제 롯데, SK 다 소위 면세점과 예, 예. 관련된 거고 예. 또 SK는 이제 그 당시 동생인 최재원 예. 부회장의 사면 문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단건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려우면 진실이 감춰지는 거예요. 아. 자, 롯데 면세점이나 SK 면세점이 딱 떨어지는 단건이잖아요. 또 최재원 부회장 동생 최태원 예. 회장의 동생의 사면권도 딱 떨어져요. 그런데 예. 삼성의 이 포괄적 승계와 개별 그러니까 그 포괄적 현안과 개별적 현안이라는 것은 그냥 한 타임에 2015년 7월 17일 그 합병 결의를 하는 그걸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후에 1년의 행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1년의 행위가 더 많이 도와준 거 아닌가요? 딱 당권 도와준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보는 이 수사팀이 보는 것은 그 1년 행위들 한 최소한 1년 이상 걸쳐 있는 1년 행위를 다 모아서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재판부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슬라이스 다 쪼개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왜냐하면 7월 17일 날 합병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만난 건 7월 25일이다 다음에 만난 거다 뒤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보니 조각 낸 한 건 한 건은 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다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아무튼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이런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신동빈 회장도 계속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심 남아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는 게 전에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 법원장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이 오늘 선고한 거와 완전히 다른 거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선고를 했잖아요. 예, 집행유예 하면서. 예, 집행유예 예. 하면서. 그것은 공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 재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 재판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세윤 재판장의 법리 설치가 굉장히 정밀하긴 합니다. 훨씬 정밀하고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포괄적 현안이든 개별적 현안은 제가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 판결을 평석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억 말과 관련된 단순 또 예, 그 코아 스포츠의 용역 대금과 관련된 그 두 가지 합서 77억을 유죄로 한 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예. 법리 구성이 오늘 그 말과 관련돼서 또 코아 스포츠의 용역 대금과 관련돼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동빈 회장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꾸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기를 보면요. 거의 수사에 완전 보이콧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수면제를 먹어도 잘 안 들을 정도로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재에는 이 수사는 빤한 수사고 이제 그런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 재판도 빤한 재판이기 때문에 예. 빨리 확정져서 예. 빨리 확정을 줘서 뭐 사면이든 정치적 변화를 통한 어떤 그 동모를 지금 하려는 게 읽혀지잖아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굴 보고서 배운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서 배운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정에 안 나가고 이런 모습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사법농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법원도 지금 보이콧하고 못 믿겠다라는 그런, 예. 그런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심지어 자기 사선 변호사들도 다 해임을 하고 국선 변호 도움 안 받겠다.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만나지도 않았고 예. 오늘 안 나왔다. 예. 재판정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정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그것도 하나의 염두에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확정 짓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검찰은 항소하겠죠. 지금 아까 아주 그 작은 부분의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아까 그 삼성의 포괄적 현안, 개별적 현안을 지금 기소한 검사 측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이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검찰이? 항소 기간은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접선 예. 접수 시간까지 뭐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얘기 좀 아까 언급하신 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이제 그냥 기소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법정에 안 나오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저기 저 대통령은 후임은 저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이긴 하지만 재판은 수사는 먼저 받았으니까 네. 그 트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역시 피고인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대로 따져 보면 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나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부인인 김인욱 여사의 혐의 또 형들에 대한 혐의 또 이상극실 포함해서요. 또 네. 아들 특히 이시영에 대한 이런 혐의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다 체념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법정 출석 거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꽤 걸리고 예, 예. 그럼 상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정 출석 거부하고 그러면은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결국 문제는 이제 궐석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빨리 속전속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제시하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물론 변호사들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빠르긴 하겠지만 증거 능력을 갖추긴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무튼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예. 불행한 이런 하루가 다시 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각하를 잡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각하를 잡으러 10년간 쫓아다니다 보니까 각하하고 삼성하고 딱 붙어있네? 그만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우리도 아니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런 거 아니, 그렇죠. 이명박 수사는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중국하고 싱가포르 이런 데는 우리나라하고 조세 관련된 협정도 안 돼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중에 변수가 하나 터졌는데 우리가 삼성과 이명박 한국 부패의 두 축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로 들어갔다가 그 삼성의 메인 서버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번하고 두 번 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는 게 엊그제 그 신문에 나왔던 노조 탄압 방해 문건. 삼성. 네. 삼성. 그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요. 각 계열사별로 노조를 어떻게 탄압하고 있고 어떻게 미행하고 있고 어떻게 협박하고 있는가를 일시별로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한 문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노조를 탄압하는 게 굉장히 저기 가장 큰 일이고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보고한 것을 고스란히 잡혔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삼성 계열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다 쇠고랑을 차고도 남을 만큼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엄청난 부당노동행위예요 이게. 네. 자 소송비 대납 뇌물건이 딱 나왔어요. 나왔을 때 이학수는 하와이에서 골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나이도 하와이에 있었는데 이 김석환이가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삼성의 장학생 출신 한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MB의 앞잡이였던 변호사가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3자회동을 해서 어찌할 거냐고 하면 뇌물 부분에 대해서 60억을 시인하고 바로 인정하자. 이것은 이건희 회장이 시킨 거라고 꼬리를 잘랐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되는데. 아, 이건희 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다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 큰일 나겠네 그냥. 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60억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삼성과 이명박의 돈거래, 그러니까 엄청난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수사도 이 돈으로 향하게 할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물증은 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는 이 저수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MB가 2년이라고 했나? 이재용이 다 덮어쓰고 해야 자기는 나오는 걸로.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각하를 잡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각하를 잡으러 10년간 쫓아다니다 보니까 각하하고 삼성하고 딱 붙어있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아서 주진호 씨를 한탄을 했죠. 아니 이명박만 그만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우리도. 아니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런 거. 원래는 저기 이명박 구속 되면은 딴 직업 찾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각하에서 끝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10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쥐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아요, 쟤네들이.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요새. 너무 셌어요. 그래서 12년 대선 때처럼 되게 대선 때보다 더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더한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이명박 각하만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혹시 그 이틀 전에 그 우리 집에 그 똥이 막힌 것도 혹시 그런 공작이 있었던 건데. 네가 대장이 그런 거고 이 새끼야. 하여간 오늘 다 얘기는 못하지만 각하의 계좌가 있다. 거기에 우리 계속 왜 100억 뭐 이런 거는 공과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돈 110억 뇌물 혐의로 네. 구속됐는데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핀란이야. 근데 어쨌든 엄청난 돈이다. 엄청난 돈이. 응? 그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상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더 보강하고 더 채우고 더 백업하고. 근데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괴롭혀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는 다 할 순 없고 곧 나올 것이다. 여하간 주진우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꼬린 지점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또 이명박 끝나는 단계에서 끝나기를 바랬잖아. 10년 동안 왜 끝나지가 않는 거야? 이발 수고하셨어요. 이건 뭐. 이게 여담인데 주준하고 제가 밤마다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오버하지 말고 씨발 잠을 안 왔어 둘이서 야 이거 너무하잖아 그러면서 잠 아우 진짜 우리가 다 이렇게 계좌도 꽈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야 씨발 돈이 진짜 많이 갔구나. 네. 많이 해먹었다 정말로. 우리 돈이고 여러분 돈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이 MB 집중 다스베이다는 마지막이에요. 예. 다스베이다가 마지막은 아니고, 그리고 MB도 마지막은 아닌데, MB만 집중하는 건 오늘 마지막이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그, 각하로 배웅하는데, 뭐랄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들 몇 분쯤 모실 겁니다. 보실 것이고, 되돌아보면 우리 각하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 진짜. 매력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간 쫓으면서도 그렇게 즐거웠어요. 아, 어쩜 이렇게 훌륭하실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탐복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세계 사기업계의 길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응? 자, 저희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종무원이 적백 양박이가 우상 급식을 먹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졸라 참고 견디면서 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졸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을 달성해서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참 멘붕이라고 들었는데 졸라 멘붕이죠. 18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특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먹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졸라 부자가 됐어요. 이런 새끼는 해초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스라는 회사에 실제 주인은 난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게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18 족 같은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올 것이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족 같은 저스라고는 부자가 되니라 접시는 좀 많이 명박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야, 소송을 당하지 못한 채 끝이 났네. 박근혜 나오는 부분은 중요한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총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18이 좋았습니다. 야, 저거 졸라는 어디서 딴 거야? 허리띠를 졸라 메고 할 때 졸라에서. 예. 아, 거,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멘붕은? 예? 멘붕은? 아, 실제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멘붕이란 말을 했어? 아, 요, 저, 무슨 젊은이들 행사가 가지고, 젊은이들이 친숙하게 쓰는,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어휘를 쓴다면서, 요즘 멘붕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잘했어. 네. 그리울 것 같아, 속마음 연습. 네. 속마음 연습은 가끔 해도 되지. 네, 그렇죠. 각하를 안 다룬다는 게 아니에요. 각하만 네. 다루지 않는다는 거지. 네. 확실히 그 이명박 연설을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나중에 이것이 책 잡힐 만한 말들 이런 말들은 다 한마디도 안 해요. 다스라는 표현을 딱 두 번 썼어요. 어떻게? 네? 그 청문회 때 한 번 쓰고 아, 다스에서 돈 받고 가라 그래야지. 왜 다스에서는 돌 때문 같습니까? 흠잡히거나 혹은 단서가 될 만한 말들을 안 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욕 같은 거는 뭐 단어 단위로 잘라가지고 씨 떼고 발 떼고 새 떼고 끼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씨발 새끼를 만들었지. 네. 애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하는 참 대단한 게 쭉 보면 인생 전체를 가짜, 차명, 배임, 횡령 이걸로만 살았어요. 전체가. 예. 그 방식으로 대통령까지 됐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 제일 크게 해먹었어. 예. 제일 크게 해먹은 거를 이제 찾아야 할 때가 됐는데, 주지가 요새 졸라게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드러운 이야기들만 주로 할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을요, 제가 봤는데, 매주 나오는 갤럽이 있고요. 이따가 MBC 여론조사를 볼 텐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어제 취임하신 것 같은. 갤럽 같은 경우는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흐름이 있어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가 리얼미터하고 갤럽이 하고 있는데, 갤럽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높아요. 리얼미터보다. 평상시 때 항상. 그런데, 반대로 갤럽은 리얼미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덜 나와요. 여론조사 방식이 좀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MBC에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통령 지지율 그걸 MBC 조사를 먼저 봤거든요. 하루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건 뭐 어쩌다 한 번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갤럽 조사가 아침에 딱 나오니까 갤럽 조사가 4% 올라갔더라. 그래서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74%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인석, 김현 두 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임 1년차 4.4분기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보다 10포인트가 높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초반기에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해체하고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네. 그때보다 10%가 높다는 거죠? 네. 1년차 4.4분기 지지율인데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갤럽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17%밖에 안 되고요. 잘하고 있다가 74%입니다.
그리고 유동층도 없어요. 9% 정도가 난 잘 몰라 이렇게 답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에서 좀 짜다는 갤럽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49%로 1위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13%, 바른미래당이 8%, 정의당이 6%, 민주평화당이 0.3% 순이었습니다. 다른 정당들 어떻게 해요? 이걸로 선거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을 13%인데 누가 찍죠? 저건 잘못 찍었겠죠? 잘못 눌렀겠죠, 제가. 그러니까. 예. 근데 홍준표 대표는 예. 갤럽을 워낙에 미워해요. 그 이명박의 최측근 최시중 씨가 있었던 바로 그 갤럽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갤럽에서 여론조사하면 자유한국당이 13% 이렇게 나오고요. 리얼미터는 그보다 한 5포인트 높아요. 항상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네. 본인은 갤럽 조사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때 우리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 떨어졌다. 59.몇%요. 그때 야단 막 호들갑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 좀 기사 제대로 안 쓰나요? 호들갑 너무 올라갔다 막 좀 그렇죠. 해줘야지 74면 문 대통령 네. 지금 1년 됐잖아요 이렇게 박근혜 재판도 있고 그랬는데 1년 됐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짚어보면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단순히 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비트코인 때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었죠 젊은 층으로부터 그때 있었고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너무 잘 잡아오고 잘해오시니까 막 이런 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 뭐 이런 게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 예. 논란 비트코인 논란 이때가 약간 그때 아마 지지율이 59%냐 60% 무너졌냐 막 그런 이야기 나올 그렇죠. 때입니다. 예. 또 격세지감 느끼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이제 MBC 조사로 가보면은 예. MBC는 좀 더 심해요. MBC에서 조사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7.8%입니다. 예. 이건 정말 이건 좀 심하죠.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예. 주요 현안에 관한 MBC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에는 77.1%, 반면 불필요하다에는 15.5%. 이거 압도적이죠,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필요하다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필요하냐 네, 이게 그렇죠.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요? 네. 46.9%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27.1%는 지방선거 이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결선 투표해야 되겠는데요. 과반이 안 넘었어요. 아,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자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 상관없다. 지방선거 때 해도 되고 그 외에 해도 된다가 23%예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77.1%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어쨌건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다른 의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가 49.2%,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제 선호가 21.1%, 이원 집정부제는 12.9%, 내각제는 8.2%였습니다.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안에 나온 4년 중임제가 49.2%인데 지금같이 해도 상관없다. 5년 단임제 괜찮다고 하는 게 21.1%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7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중심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상권 분립을 엄밀히 하면 그러면 대통령제도 괜찮다. 뭐 이런 국민들의 의견 같아요. 이 점은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본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국회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제라는 것이 너무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겠다 이런 의견인데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만 놓고 의견 조사하면 대통령 중임제나 단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에 반대쪽에서 내놓은 개헌안 보면은 제왕적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었던 토지 공개념 조항 강화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4.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는 결론 같은 거겠죠? 네, 이제 네. 예. 이 점은 아마 이제 그동안 부동산, 땅 투기 이런 걸로 이제 벼락부자가 되던 이런 시대를 이제 끝내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의지 표현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64.1%가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면요. 여론조사로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65%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모르겠다가 존재하잖아요. 네. 토지 공개념 조항 강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십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선동에 넘어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국민들은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이 같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개헌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자, 대북정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좀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MBC가 같은 여론조사를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그때보다 대통령 중임제 찬성하는 건 대통령 발의 개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심하게 더 들여다본다는 뜻이거든요. 여론을 끌어가는 거죠. 지금 청와대 개헌이 마찬가지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남북 정상회담 결정이 되고 했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정상회담 자체는 잘하는데 북한은 못 믿겠다. 근데 지금 그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게 그냥 보여요. 그래서 대북 정책 잘한다는 퍼센트가 77.8%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불신 어떤 걸 해도 속을 거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선동도 솔직히 있었고요. 북한은 비핵화나 어떤 것도 평화 위장 공세일 거다 했던 그런 것이 먹히던 것이 이제는 안 먹히고 진정성이 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그런 얘기를 최근에 방송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당장 통일을 원하세요? 예전에는 바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희망하는 남북의 국가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유 왕래와 교류를 강화하는 수준의 느슨한 통합을 원한다가 52%로 통일된 형태의 단일국가나 일국가 이체제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된 형태의 단일국가라든지 일국가 이체제 이런 그 응답은요 10%를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느슨한 수준의 통합을 원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통일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문제, 느슨하냐 아니면 완전한 단일 국가냐 이런 논란 과정에 꼭 점검돼야 될 부분이 저는 지방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는 지방 연방 정부 수준의 어떤 연방적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과 북의 연방이라고 보통 남북 연방제 뭐 이래가지고 뭐 고려 연방제다 뭐다 막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훨씬 더 넘어가서 그 지역들이 서로 연방하는 제적 성격.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해서 연방제 수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남북도 연방제 수준의 지역별 그러니까 특성이 살아있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북한이 어떤 지역이든 남한이 어떤 지역이든 각각 자치와 분권이 매우 활발히 되는 그런 국가체제로 전환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일하면 남북이 딱 합치는 걸로 보여진대 저는 통일하면 그렇게 합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막 살아나서 그것들이 종합되는 어떤 형태 그걸 느슨한지 단일한 국가라고 부를지 일국가 이체제라고 부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만큼 지방과 지방이 연결되어지는 어떤 국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어제 밤에 각종 여러 가지 채널에서 네. 평양에서 하고 온 공연에 실황을 녹화로 방송을 해줬는데요. 네. 이렇게 자꾸 왕래하고 매체에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래를 하다 보면 자유 왕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질감도 좀 줄어들고. 경제도 뭐 여러 가지로 북한이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뭐 네. 지하자원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플랜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하되 서로 간에 어떤 충격파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다. 뭐 이런 식의. 물론 네. 문 대통령 그 표현에 의하면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자유왕래 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오랜 세간 동안 남북 간에 해오다가 단절되고 해오다 단절되고 그랬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29일 회담 말고 북미회담에서 타결이 또 하나 하고 중요한 핵을 그어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체제가 서로 인정되고 존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감이 드니까 교류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고 그 교류 자체가 의미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자유한국당이 네. 갤럽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리얼미터보다 덜 나와서.
이번 MBC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 52.2, 한국당 12%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못 믿는 쪽에서는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가 조작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면 흐름이나 패턴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이 지지율로 100석이 넘는 정당이 전국 선거를 치른다는 게 가능합니까? 100명 이상 된 국회의원들은 못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좀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올려도 이보단 더 올릴 것 같은데. 직접 포털에 가셔가지고 댓글이라도 좀 다시지. 하나 달면 반대되는 글이 10개 올라와 버리니까 건들질 않아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